시작했다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,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제육볶음과 계란찜,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순두부찌개와 밥, 상추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육볶음. 제육볶음을 딱 밥에 올리고, 와 진짜 맛있어요. 와. 계란찜. 와, 계란찜 김 나는 거 보세요. 김이 안 보여. 이번에는 순두부찌개. 이거는 사실 그 편의점에 있는 건데 궁금해서 한번 사와 봤어요. 먹어볼게요. 맛은 뭐 그냥 그러네.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쌈 싸먹어야지. 저는 항상 이렇게 상추와 깻잎을 같이, 그리고 밥을 올리고,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고, 당근도 하나 올려주고, 채소도, 양파도 넣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합니다. 근데 왜 마지막에 고기 올리는지 아세요? 이래야 맛있어 보이죠. 쫙. 짜잔. 와, 장난 아니죠? 그 다음에 이제 저도. 와. 와, 진짜 맛있네. 이거 그 백종원 레시피로 한 거거든요? 백종원님 레시피로 한 건데, 역시 믿고 먹는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. 고3 응원해주세요. 저도 홍사운드님 항상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3 수험생분들 화이팅! 와, 전 다시 고3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,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어우. 아, 이제 이거. 뭐야. 먹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? 쌈 하나. 아, 쌈 하나 싸드릴게요. 밥. 밥 조금. 조금. 너무 장난이에요. 너무 적어요? 네. 당근 두 개. 고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마늘. 또 내 사이즈로 싸가지고. 지금 한 입에 못 먹고 있습니다. 이거 저거 좀 같이 드세요. 맛있어요. 잘 건강을 위해서. 아, 담았어요. 이거요? 네. 되게 달다. 약간 그 설탕 뿌려놓은, 좀 과장해서 말하면. 진짜? 소리 좋을 것 같은데. 소리야? 뭐 어디서 했어? 이맛, 홈플러스. 홈플러스. 왜 트리벨리인가 뭐야? 이거 품종으로 돼 있어요. 쌈 하나만 더 먹고 싶다. 아, 쌈 하나 더 써줄까요? 그러면 밥 조금에 고기 두 개. 고기 두 개요? 네. 알았어. 너무 커요 또? 아니. 왜요? 아니에요. 네. 나도 먹어야지. 그럼 건배하고 먹자. 아, 건배예요? 쌈건배. 쌈건배. 저는 밥 듬뿍. 고기도 듬뿍. 너무 맛있고. 짠. 짠. 맛있다.
뭐 씹고 있어요. 너무 커가지고. 왜요? 잘 가요. 홍님은 어쩜 그렇게 복스럽게 잘 되시나요? 사실 제가 복스럽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복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육볶음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?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또 해달라고 해야지. 어, 뭐야? 시작한 지 18분밖에 안 됐는데 밥 한 공기를 먹고 배가 막 차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잘 먹었네. 왜요? 먹고 싶은데. 하나 더 싸줘요? 네. 사실 방금 이따 껐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도 먹을 거예요? 저거 영상 보다 보니까 세 그릇만 고르면 올 수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군. 한 입만 더 먹을까? 막 이런 생각에. 그러면 자기 소금 줄 테니까 여러 번 먹어요. 먹기 편할 크기로 싸줄게요. 야채 좀 넣어주세요. 당근 좀 넣어주세요. 이렇게 야채 당근 많이 넣으면 네. 따로 쌈장 같은 게 필요 없어요. 지금도 어, 완전 딱 맞아요. 어떤거요? 아, 밥 더 준다고요? 응. 어. 다섯 분 될까요? 한 공기? 여보! 네? 여보, 풀 묻었대요. 응? 풀 묻었대요. 어디에요? 뷰티풀.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입니다. 아, 이게 누가 써주셔가지고 해봤어요. 아, 깜짝이야. 저 얼굴에 김 묻었다고 해가지고. 어, 뭐 했는데 잘생김 묻었다고. 한입 먹어야겠다. 아, 하나 싸줄까요? 네. 아이고. 랍스타 영상 보고 왔어요. 랍스타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사먹어야 되겠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랍스타보다 대게가 더 맛있더라고요. 그 막 홍게 이런 거 말고. 좀 큰 살 토질토질한 게가 대게가 좀 대게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킹크랩은 어떤 맛일까? 여보 혹시 그거 갖다 줄 수 있어요? 뭐? 코코넛? 아, 오케이. 네. 목이 말라요. 우리 가게가 실직해서? 아, 계속 옆에 있고 싶어요? 어,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. 라는 말이 무색하게 젓가락을 막 바로 들고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. 괜히 다가왔나봐. 고기가 이쪽에 있어요. 코코넛 워터가 칼륨이 되게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잘한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짭조름한 것들을 밤에 먹었으니까 갈증 해소도 할 겸 코코넛 워터를 먹으면 아침에 얼굴이 붓질 않습니다. 홍님 영상 중에 가장 레전드라 생각하시는 ASMR 있나요? 왜요? 아니 나도 지금 그거 이 질문 읽었는데 막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. 아, 자기가 뽑는 레전드는 뭐예요? 저요? 5만 명? 5만 명? 어, 5만 머래... 명. 어, 5만 명 기념 어, 자석 머랭콕이랑요. 아무 말 대잔치. 아무 말 대잔치였다 진짜. 진짜 저는 보면서 엄청 배터지 계속 웃었거든요. 너무 웃겨서. ASMR이 아닌 모임이지. 어. 진짜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생성돼서 바로 나오는 멘트들로. 그러니까 그 기억에 남는 ASMR이 다 자기랑 저는 제가 전화 온 것만 보니까요. 아, 그래요? 나만 나오는 거 안 봐요? 아니요, 보긴 봅니다. 낙지탕탕이. 낙지탕탕이가 뭐죠? 낙지를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. 살아있는 낙지가 살아 아 움직이는 불쌍해서 사실 이번에 랍스타 요리할 때도 진짜 너무 불쌍했거든요. 그 뭐지? 처음에 박스를 딱 열었는데 안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뭐지 하고 봤는데 랍스타들 다리가 막 이렇게 그 아이스박스 찌르는 소리인 거예요. 그럼 막 아, 얘네를 내가 먹어야 돼? 막 이러면서 막 씻을 때도 막 꼬리 파닥파닥 막 미안해 하면서 했는데 맛있게 먹긴 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아, 참!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
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1시간 7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